그 미드웨이 해전 유튜브로 보다가. 미드웨이 해전? 어. 그게 뭐야? 미드웨이 영화 나오잖아, 이제. 2차 세계대전. 1917? 아니. 영화가 나오잖아, 지금 이번에. 그래? 몰라? 미드웨이. 예, 미드웨이. 예, 왜? 예. 1917은 1차 대전인데. 아니, 그 미드웨이 해전이 있어, 2차 대전. 신주만. 때. 어, 신주만. 이어지는. 그래서, 이거 편만 재밌더라고. 우리나라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렸어.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나오거든. 1월 달에 개봉한단 말이야. 진주만에 이어가지고. 재밌겠더라고. 봤어. 아, 4시간짜리 영상. 전쟁 얘기가 재밌더라고. 개봉을 아직 안 했다고?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아니, 이제 관련된 얘기를. 4시간을 봤다고? 어, 4시간을 봤어. 그게 왜? 보기 시작했더니 구부작이더라고. 30분짜리가. 영화보다 그게 유튜브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참전 용사처럼 얘기해. 아... 안 더워요? 아,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 응? 강남 가서 차가 안 빠져. 다 차 끌고 나온다고. 비 오는 날에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면 그냥 아예 안 움직여. 응. 비가 오니까 또 오토바이를 못 타고 와요. 차로 와야 돼, 무조건. 미리 와 있으면서. 6시에 나왔다니까? 5시에 출발하라고? 방송 8시인데? 나도 각종 거의 강남 가가지고 머리 자르면 4시 넘잖아? 회사원 너무 오래 걸려. 장난 아니야. 그래서 꼭 머리는 2시에 잘라야 돼. 머리는 전 새벽에 빕니다. 편하게. 지하철은 무너졌냐? 지하철 안 탄 지 오래됐습니다. 밖에 차 진짜 많더라고. 왜 이렇게 많지? 먼지 때문에 그런가? 비가 오니까. 근데 요즘에 차가 막히니까 애들이 다 휴대폰을 보나 봐. 차가 안 가. 빵! 앞차가 이렇게 벌었는데도 안 가. 그런 차가 꽤 많아. 그냥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자율주행 곧 오지 않을까? 오겠지. 언제 또.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지. 남이춘이 과장창에서 들어왔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자율주행 성공했다 그러던데. 서울에서 부산만 가는 거 아니야? 응? 서울에서 부산만. 훈련된다. 그때 테슬라에서 한번 해서 사고 나지 않았어? 사람 한번 치지 않았어? 그치. 쳤지. 말이 자율주행이지. 이제는 장군차 운전병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라스트 제너럴 카. 아이디 입력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포스타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치면 어디까지 갑니다. 장군은 보통 의전 기능도 있지 않을까? 가자! 이제 목소리 인식으로. 목소리 감별해서? 장군차가 간지지. 빨간색 입력하다가. 장군 한번 안 태우고 갈 뻔했잖아. 짤리고 그랬네. 응? 징역 갈 뻔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징역은 안 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장군차 앞에 이렇게 장군이라는 게 원스타야 투스타야? 투스타. 투스타? 아 세네. 좀 이렇게 사단장이지? 사단장급인데 이제 나는 학교장이었지. 어. 근데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외부 업체 사람들이랑도 먹고 말해서 막 옥신각신 하잖아. 아 한 잔만 더. 뭐 이런 아 우리 장군님 뭐 이런 거. 근데 나 이제 운전석에 탈라. 왜냐면 장군이 문을 열어야 나도 타거든. 대리기사? 아니 대리기사 타고 있지. 난 차량수로 있지 이렇게. 아우 추워. 언제 나오는 거지 대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차 앞에서. 넌 서 있고? 그치. 너는 서 있고? 그러니까 난 차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이제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타시라고. 이제 문을 열면 내가 먼저 타서 이렇게 탁탁탁 한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건데 출발했습니다. 뒤를 안 보고 출발했습니다. 봤는데 대답 안 하거든. 장군도. 근데 막 옥신각신 하다가 문이 딱 열렸어. 그래서 탁 탔어. 그러고 문이 탁 닫힌 소리 하다가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없어. 갈 뻔했어. 근데 그러니까 문을 다 열었는데 아 이러면서 아, 문이 다 된 거야. 어. 아이씨. 뺏겠지 뭐. 잘못되는 거지. 아 장군의 위험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느끼잖아 항상. 아 저 직업은 진짜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다. 꿈의 직업이다 진짜. 아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우리 그때 축구하러 해병대 사령부 갔을 때 3스타가 총사령관이거든? 3스타까지밖에 없어 해병대 사령부는. 그치.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 거기서는 축구를 했는데 일반 사명이랑 축구하면 다친다고 장교들만 축구를 한 거야. 3스타 축구 딱 끝나고 앉아갖고 옆에서 군악대 밥 먹는데 연주 짜라라라라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귀에 아줌마도 촥 서 있는 거야. 원스타 투스타 다 서 있어. 응? 원스타 투스타 와이프가 다 서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원스타가 눈치를 봐. 그럼 투스타가 이렇게 인사하면 앉으세요. 쫙 앉아. 쫙 끝에 원스타에게 앉아있어. 혼자. 원스타가. 야 사령부랑도 틀리더라고요. 봤더니. 와이프 계급사야지. 완전히 계급사야 진짜. 장난 아니야. 별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탁 앉아있는데. 축구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다건배야 다건배. 혹시 몰라서 미리 들었어. 그때가 언제야? 그분이 이제 올해 만약 올해면은 1년 더 남아서 거기에 이제 집을 조사하는 건데 세포트 두 마리 딱 있고 군항대 딱 있고 있는데 웃겼던 건 그냥 원스타가 뛰어다닌다는 거. 투자해 쪼라. 해병대는 근데 스타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있을 때 스타급이 한 8명? 7명, 8명? 3스타 포함해서. 우리 부대는 이제 원스타는 없고 대령들만 많아가지고 대령은 대령들 이제 물어보러 왔지. 오늘 장군님 어디 가시냐? 모르겠는데. 왔어. 뭘 알아? 모르겠다고 했는데. 동서를 꿰고 있으니까 그 아. 파악하는 게 이제 왜냐면 저희까지 갔다 오면 내가 이 정도로 놀다 와도 되겠다. 군인들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 진짜 어디까지 그때... 어디까지 갔다 오시냐? 모르겠는데. 알았다. 20대 중반에 느꼈던 그 포스는 진짜 와 3스타가 딱 있는데 와 우리 그때 후배 개그맨이 선배님이 있더라. 야 개인기 하나 해. 근데 누구 성대모사를 막 한 거야. 3스타가 빵빵 터졌어. 그러니까 우린 개인기 없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대령한테 야 한 팔로 푸시업 한번 해봐. 예? 대령이 우통을 받고 넌 이기고 약해 약해 이러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대령인데. 밑에가 대위 맨 말단이. 나 시작할게요. 10번. 군대 얘기로. 군수와의 전쟁. 영국에는 외로울 때 앉는 수다 펜치도 등장. 시스타의 론리 듣고 왔습니다. 개인기 대령이요. 개인기 대령이죠, 진짜.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론리 들었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세계는 혼밥 혼술과의 전쟁, 영국에는 외로울 때 앉는 수다 벤치도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밥 혼술 혼녀가 트렌드고 힙한 건데 영국은 너무 외로워서 이게 마음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질까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명 해피 투챗 벤치.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이 벤치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수다를 와서 떨어준다는 거. 우리 스타일은 아니죠. 예. 그냥 와서 앉는 거야 이렇게? 샤이 베테너들에게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대책이고 우리는 누가 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고 거슬리고 이러는 건데 일부러 혼자 있는 건데 해피 투챗 벤치라니. 채팅창에 영국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영국은 새로운 것들 발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축구도 만든 나라고. 우리나라는 누가 말 걸면 사기꾼이다. 그렇죠. 성재형 올해 영국 성재형 그래서 영국 자주 가나요? 그냥 축구 보러 갑니다. 자, 베테는 혼밥, 혼술, 혼녀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힙한 우리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근데 해피 투챗 하는 곳이 바로 채팅창이죠. 베텐 채팅창. 예. 여러분의 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20. 예.
너무 외롭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는 배텐을 켜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1월 11일. 일이 3개나 있는 오늘, 일이 1도 없어서 집에서 배텐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집단 지성 뽐낼 준비해 주시고요. 고민 사연은 토요일 게시판 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피 투 챗 네, 하시고요.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60개 치킨, 난닝구닷컴, 자담치킨, 차돌박이 전문점 2차돌, 노랑통닭, 명륜진사갈비, 반올림 피자샵, 올바른 소파 자코모, 유한양행, 이부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아우디 코리아, 족발 야시장, 삼성화재 다이렉트, LG 베스트샵과 함께합니다. 누가 죄다 먹는 광고인데 아우디 어디 있어요 아우디 LG 베스트샵 가전이 있고요 아 유한양행 소파 여러분의 고민을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상스러운 욕설을 뿜뿜하는 헤비스모커에서 상스러운 욕설만 뿜뿜하는 금연자로 다시 태어난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담배 냄새가 안 나네요. 안 나요? 네. 안 끓었는데 아직. 아, 그래요? 코가 막혔네. 이야, 코가 막혔어. 아, 난다, 난다. 나죠? 아, 네. 남자라서 너무 가까이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맡았는데 나네. 제가 담배를 딱 끊으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일단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아, 금연을 하니까 몸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담배를 너무 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딱 봤는데 담배 6갑 사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혼자 고민을 때리고 있었죠. 그래, 저것까지만 피자.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갑이 남아있습니다. 저 담배 얘기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지상파 방송이라서. 끊었다, 안 끊었다만 얘기하세요. 안 끊었으면 무슨 국회 하는 거예요? 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금연을? 금연이요? 네. 예, 네, 안 했어요. 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시 작심삼일 된 건 아니고. 시작 안 했죠. 파이팅! 파이팅! 네. 길게 못 해요. 여러분,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청소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너처럼 술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아. 갑자기 너라 그래. 너 술 많이 안 마셔요. 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많이 먹죠 그냥 네. 음식을. 이런 비만도 질병입니다. 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네. 방송에서 비만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먹는 게 트렌드긴 한데 네. 여러분 진짜 비만은 질병이고요. 너무 먹어요. 네, 성재 씨가 또 몸무게 갖고 장난치잖아요. 맨날 방송 많이 나갈 때는 싹 뺐다가 또 라디오 하라고 또 확 쪘다가 하거든요. 이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너무 먹방, 쿡방 이런 그쵸? 걸로 우리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넘어간다는 게 함정인데 뭐 사람이 본능이니까요. 저는 그 방송에서 이제 담배는 퇴출됐잖아요. 없죠.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네, 없죠, 없죠. 어색하게. 그거 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길거리만 나가면 다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만 가도 있고. 다 거기 모여있잖아. 예. 남편들이 다 거기 모여있거든. 예. 심지어 거기 너무 많이 모이면 저희 아파트가 15층인데 15층까지 올라와요. 그렇죠. 예. 네. 그 정도인데 먹는 것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영화에서 담배 씬이 아무리 나와도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먹는 거 나오면 먹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씨 짜장면. 아,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일단 그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네. 그 모든 걸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배디입니다. 저는 영화에 먹는 씬 나오면 그걸 그대로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큰일이다. 끊어야겠다. 이거. 하정우 소세지. 아, 맛있죠. 네. 그 황해를 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김. 아, 김은 뭐 매끼니 먹으니까요. 네네. 예. 자, 아무튼 네. 먹는 장사를 하시는 정용국 씨인데 아... 곱창집 브이로그를 올리셨다고요? 네, 한번 올려봤습니다. 세일을 맞이해서. 용국TV에. 네, 예. 올려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 직원이 그걸 별스타그램에 한번 올렸는데 영상이 되게 짧게 올라가가지고
아, 나도 저거 한번 올려보자. 이제 교도소 얘기 그만하자, 이제. 2002년, 2020년 밝았으니까.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3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만들어서 올렸죠. 어, 반응은 좋습니까? 똑같아요. 네. 항상 이게 멈춰있는 조회수이기 때문에 네. 고만고만 합니다. 네. 뭘 올리든. 굉장히 상스럽고 불친절한 정용욱 씨인데, 네. 용국 TV의 이 곱창집 브이로그, 내레이션 굉장히 상냥하게 했습니다. 요건 이제 약간 살짝 그 가식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모닝와이드를 6년 하지 않았습니까? 모닝와이드 6년 하면 이제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톤이 있죠. 예, 네, 그 톤으로 가는 거죠. 항상 그 톤으로. 힘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채팅창의 편집 되게 싼티나더라. 아, 편집은 제가 합니다. 기술은 늘질 않아요. 자꾸 줍니다. 상냥해서 안 봤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안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어쩐지 리포터 말투였다고. 그렇죠. 자본주의 톤. 예.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유예진님. 네. 저는 자동차 2007년식 프라이땡 99,000 탔어요. 얼마 정도에 팔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무슨 중고차, 중고차 판매 업체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2007년식 프라이땡? 네. 12년 됐고. 99,000? 네. 밑에 하나 더 있네, 한 줄이. 외관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예요. 이게 그때 티코가 담배 한 갑이었잖아요? 소주 담배 얘기하지 마시고. 소주 한잔 사줘요. 거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네, 딱 거기까지. 그 정도 가보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외관도 이제 박살나 있고, 예. 연식 오래됐고. 이제 본인이 자랑하는 건 99,000인데 여러분 이게 10만입니다. 10만. 아하. 10만인데, 요걸 이제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서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관을, 한 이거죠. 네, 외관을 보는 순간 키로수가 궁금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그냥 소주 한 잔 사주시고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007년식이든 97년식이든 뭐 이렇게 신고만 쓸 것 같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저 차를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차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연식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네, 그러니까 가격을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레트로 감성.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뭐 선물로 줘도 약간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요, 소장품으로. 아, 네. 다들 아, 타임머신인가? 백스도 피처에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보인다 보여, 어떤 차인지. 그러니까요. 네. 자, 아, 고철값 받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은근 여러분 뭐 중고차를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잖아요. 중고차 예를 들어서 가격이 400만 원 측정이 됐다. 예. 은근히 딱 치값 안 낸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금 뛰면은 한 100 몇만 원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딱 가격을 측정했을 때 그 가격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고철 팔러 가는 기름값이 더 나올 듯. 그렇죠. 네.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소장용. 레트로 붐은 온다. 이게 그 붐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붐이요? 예, 아, 우리 그 붐붐파워 붐씨 말고 네. 예, 뭔가의 붐이 온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계속 반복 되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한 40년씩 기다립니다. 안 와요. 절대 안 와. 안 옵니다. 네. 예, 버티면 패배합니다. 작살나죠. 예, 2135님. 용국이 형은 슬림한 몸매를 유지 중이신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가요? 관리하는 건가요? 전 안 먹습니다. 살이 찔까 봐 안 먹어요. 우리 배디는 그냥 먹잖아요. 네. 먹고 빼야지 이런 스타일이고 네. 나는 찌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먹으면 쪄요? 바로 쪄요. 오. 네. 얼굴부터 바로 찌기 때문에. 정용욱 씨가 살찐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때 예전에 제가 몸무게가 여기서 한 5kg, 6kg 더 나갔을 때 네. 이제 빛에 허덕이면서 이럴 때 이제 그 금융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전설의 금융 다이어트. 네. 그거는 이제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몸무게가 한 8kg가 빠졌으니까. 딱 봤는데 바지가 다 헐렁한 거예요. 옷을 다 갈았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살 빠진 게 더 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뭐가 한 번 와야 돼. 안 좋은 게 한 번 빡 한 번 오면 아, 기대 이상의 몸무게가 빠집니다, 여러분. 성재형도 제3금융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 씨 한 20kg씩 빠지지, 진짜. 네, 자고 일어나면 빠져 있어요. 보증서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증은 기본 5kg 빼고 들어갑니다. 네. 자. 금융 나이트 절대 추천드리진 않고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자,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감사합니다. 1039님이 보내셨습니다.
사귄 지 일주일 된 여자친구랑 전화통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여친은 통화하기 싫은지 매번 심드렁하게 반응하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로망이 매일 10분씩 여친이랑 통화하는 거였거든요. 제 로망이 비현실적인 건가요? 그냥 여친 허락받지 말고 전화해버릴까요? 이게 고민인 거죠? 네. 제가 사연을 이제 성재 씨가 딱 읽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안 사귀는 것 같은데. 이분 혼자 사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상연애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혼자 사귀고 네.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밀당이 있어도 네.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없거든요. 내용이. 근데 전화 자체가 이제 혹시 차단돼 있나? 전화가 차단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사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분이 굉장히 신나갖고 보낸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혼자 연애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앞서가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그 손주계까지 벌써 세운 것 같은 느낌이고. 네. 이게 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매일 하루에 10분씩 통화하는 거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10분이 지나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분이 혹시 2주 연속 보낸 건 아니겠죠? 아, 이걸로 이제 사연을 좀 바꿔서, 예. 연애사연으로 바꿔서.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지난주에 많이 신났다면 약간 요거는 이제 힘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연락을 피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혼자만의 사랑일 수 있고, 확인을, 관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 관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조커 사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진짜 로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 10분씩 여친과 통화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통화를 못해? 전화를 안 받잖아. 전화를 그냥 받으면 지금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나는 차단이 돼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여자친구의 그 전화번호 목록에는 나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적혀 있는가? 애칭으로 적혀 있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귀는 거 봐죠? 라고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외사랑? 외사랑인데. 네. 네,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참 이런 거 갖고 상처 많이 안 받는데 이분은 벌써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먼저 너 존재하는 거 맞아?를 물어보러 가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진 않네요. 술 먹고 착각한 거 아니냐고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고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를 일단 저희는 좀 의심하고 싶습니다. 아, 여자분도 남자분도. 네. 네. 자, 1039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을 전해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제 말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갑자기 연애 고민 사연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근데 거의 50% 이상이 못쓸 분이시거든요. 잘못됐거든, 지금. 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코너는 실제 연애를 하거나 실제 남녀 간에 어떤 썸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연애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든 거고. 이건 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가상으로 하시거나 네. 뭐 진짜 비참하거나 이런 거는 수요일에 여러분을 위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보내시면.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 선택하신 걸 수도 있고 예. 마음이 앞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랬건 저랬건 전 진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의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익명 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GD는 올해부터 삼재라던데 저는 GD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10년 다닌 직장 잃고 퇴직금 날리고 여친 잃고 집값 폭락하고 교통사고 나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네요. 왜 그런 거죠? 그럼 2020년 올해는 더 잘못되는 건가요? 잘못됐을 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덜 잘못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확실한 건 저도 검색해본 결과 올해부터 GD가 삼재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GD회잖아요. 뭐 GD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GD회인데도? 네, 그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일단 뭐 2020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2019년에 난 이미 잘못됐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성재 씨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럼, 이런 게. 그럼 올해 태어난 친구들은 네. 태어나면 삼재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알아?
어쨌든 태어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거. 이거 하면 믿거나 말거나니까 어차피 그냥 이분이 들으시고 네, 그냥 하시는 얘기 얘기입니다. 네. 그냥 뭐 너무 귀담아서 찜하세요. 예. 네. 근데 2019년에 일단 잘못됐잖아요. 네. 2020년에 이제 삼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항상 얘기했듯이 전초전입니다. 갑자기 확 망가지지 않아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고 교통사고 그 사고 난 게 원래 8대 2였는데 여기서 바뀌지 7대 3으로. 자. 네.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저는 근데 마음가짐. 그냥 마음가짐은요. 자꾸 뭔가를 하려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이것도 본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재라는 걸 그냥 잊어버리시고 평범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으니까 뭐만 하면 삼재야. 아, 안 좋아.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뭐 다른 일을 갑자기 새로 시작하면 또 안 좋은 일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걸 유지해 나가시면서 머릿속에서 안 좋은 기억들을 조금만 지우시면 이런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초전. 자, 저는 참고로 이런 거는 다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전 믿어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완전 믿어요. 전용 씨 말 너무 베테랑 공식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부터 공식 입장이었어요? 네. 자, 또 익명으로, 이분께 일침 드려야죠. 용국이의 일침! 여기서 더 잘못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타짜2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 나오는 거 아시죠? 아니, 잘못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채팅창에 베텐부터 끊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요거는 괜찮습니다, 예. 베텐은. 네. 익명으로 보내신 분. 남편이 이번 달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네. 글쎄, 다음 달 회사 복지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해외 여행자 명단에 남편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 남편과 저는 무료이고, 아이 둘은 50%만 지불하는 조건인 혜택인데다, 이 여행까지는 가고, 그 다음 달에 사직해도 되겠죠? 어차피 그만둘 건데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행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남편이 꾸역꾸역 억지로 일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제가 너무 못된 아내인 거죠. 우리는 대충 이 아내분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죠, 우리. 네네. 그렇죠. 네. 이걸 일단 제가 딱 보는 순간 일침 먼저 하시죠. 용국이의 일침. 남편이 이번 달에 그만두는 이유는 다음 달에 부부 동반 여행이 있는 걸 알기 알기 때문에 먼저 그만두는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죠. 예. 예. 그분이 더 다니고 안 다니고는 이미 더 먼저 접했어, 그 소식을. 예. 다음 달에 부부 동반 여행이 있다고? 난 이번 달까지만 다니자.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동안 직장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누적되어 오던 떠나고 예.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완전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부부 동반 여행?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집에서 드라마 한편 찍었을 거라고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1월 달에는 약간 그 설날도 있고 하니까 쉬는 날도 있고 해서 그래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일을 이제 딴 데로 옮기는가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로 열고 2월 달에 부부 동반 여행이 있거든. 가로 닫고가 없는 거야 지금. 네네. 근데 와이프가 발견을 했죠. 네. 남편이 뭐 어떻게 될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복지 카드 쓸 거 다 써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직원 할인 받을 것도 받아야 되고 다 받고 예. 그다음에 뭐 며칠까지 일하면 월급이 또 나온다더라. 뭐 그다음에 아 다다음 달에 보너스인데 그건 받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뭐 휴가는 쓰고 나가야 되잖아. 뭐 이런 거를 다 재는데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런 거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저게 이제 뒤에 하나 큰 게 남아 있으니까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뒤늦게 아, 와이프 분이 약간 그 이건 좀 한 달 더 다니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뿐인데 이미 계획된 겁니다. 계획된 거예요. 네. 네. 채팅창에 성정 KBS에서 그랬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합격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그 가구도 못 빼고 집 계약도 그냥 둔 채로 몸만 왔어요. 그 정도로 입사가 좀 바로 있었습니다. 좀 다르죠 느낌 자체가. 그럼요. 조금 달라요. 예, 저 여행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 여행지가 어딘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대충 돈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복지 서비스 자체가. 네. 근데 본인한테 이렇게 지금 일한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일 텐데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제 생각이에요. 남편께서 벌써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여행권을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이 사연 자체가 이제 와이프분이 보내주셨으니까 요거 갖고 이제 남편한테 한두 번 얘기했는데 남편이 좀 기분이 좀 상했다거나 이러면은 회사 얘기랑 상관없이 회사 뭐 1월 달에 그만두면 둘이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왈가왈부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1부 사연은 여기까지 보고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드리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남편들은 이럴 수 있어요. 복지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해외여행자 명단. 이렇게 로또처럼 하는 경우가 있나? 그런 회사가 있나? 그러게요. 좀 해외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뭐 연수. 그런 게 아니면 아 단기 연수. 거의 근데 뭐 여행을 보내준다는 개념은 좀 근데 와이프분은 또 해외 여행자라 그랬거든. 그럼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느낌이 누구야? 제사진 오빠 동창 지나가셨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방송 중에 누가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머뭇거리면서 어? 이러면서 갔어. 얘가 아직도 있나? 이런 느낌이었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누구지? 어.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살 쪄서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잊었을 거야. 다 있지, 다.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경배할 수밖에 없네. 아. 가볼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 근데 지금 아까 네. 1부부터 네. 지금 4연타로 익명 사연이에요. 저는 앞으로 계속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익명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거 쭉 보면 어머? 이름 한 명 있네. 본명 공개는 딱 한 명인데 한 명 있어요. 이것도 가명 같아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박민수님.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익명 정님입니다. 네. 제가 촉이 진짜 좋은데요. 촉이 좋다 보니 사람을 첫인상과 첫 느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 촉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 들어 친구가 저보고 촉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요런 거요. 배영, 용국이 형은 본인의 촉은 얼마나 믿나요? 또 첫인상은 얼마나 맞는 것 같으세요? 용국이 형님이 보기에 새로운 PD의 첫인상, 관상을 촉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왜 이렇게 미신에 가까운. 네. 아니 근데 이게 예. 이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촉이 진짜 좋습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새로운 PD의 첫인상을 촉으로 한번 봐주면 어떨까요? 내용이 연결이 안 될 때. 그렇죠. 예. 다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일단 1층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촉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용구형 예. 그럼 네가 한번 촉 봐봐. 촉 보는데 그것도 새로운 PD의 첫인상을 한번 맞춰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네. 내가 답안지 들고 있는데 만나 한번 볼까? 1층 가시죠. 네. 용국이의 1침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쓰셨나 봐. 그냥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쓰셨나 봐. 그냥 술 드신 분들이 보통 그 앞뒤가 연결이 안 되죠. 앞에는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네.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집 뭐가 맛있나? 이렇게 가거든. 예. 네,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요. 난 그래서 촉이 나왔길래. 그렇죠. 본인의 촉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대뜸! 새로운 PD 첫인상을 맞춰보세요. 휴지야? 그래서 술 냄새가 나는 느낌. 네, 혼술이 많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네. 자꾸 혼술하는데 옆에 휴대폰은 있잖아요. 네. 거기 자꾸 쓰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본인이. 만취 사연. 랜선에서 술 냄새 나시죠? 네. 네, 해장하세요. 네, 여러분 힘듭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해장하시고. 네. 저희한테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이 와요, 여러분. 네. 익명으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보통 이런 건 실명 공개하는데. 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새로운 PD의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약간 직업군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직업군인?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 절도 있어 보이네요. 네, 한 대위? 대위. 대위. 대위 정도의 그냥, 네. 그 회사랑 집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유들이 없는 사람들.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들 있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야, 넌 큰일 나긴 힘들겠다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유대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예.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좋게 얘기하면 꽉 막혔다.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이 있지.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 이건 규율에 따라야 되고
이거는 1차 1.5초도 없어야 된다. 아하. 왜?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승진도 그래야 합니다. 이런 아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승진 못해.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직할 같은 그런 느낌. 아하. 네. 전 약간 뭐 약간 날씬하거든요. 유시진 PD. 유시진 PD. 예. 태양의 후예.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씨알도 안 먹히는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근거 없이 그냥 떠든 거죠? 촉으로. 네.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이러더라고. 아, 네. 만년 유과장이다.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랬다고요. 아. 여러분 되게 사람이 곧게 생겼어요. 네. 그쵸? 지금 뭐 쓰고 있는 것 같은. 아, 제가 본 느낌은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고, 사람이 이제 바르다. 아. 네, 바르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욘배위라고 하신 분들 있고, 용중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느낌은 진짜 그래요. 그래요. 왠지 딱 사람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뭔가 좀 통하겠는데라는 게 있고, 네. 아, 얘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예 안 된다, 그냥. 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비 아저씨들 딱 있는데, 이 아저씨는 대충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아예 안 되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 안 돼, 안 돼. 그냥 빼, 빼, 빼. 아, 안 돼. 그냥 빼라고.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기랑은 또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첫 인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뮤지션들이랑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융통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 난 얘기도 못해요. 아, 내 촉이 그렇다고요. 애양의 후예라고 하시면 뭐죠?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궁금해하실까봐. 네. 네. 익명 정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다 보냈는지도 몰라요. 듣지도 않아, 지금. 예. 네. 자, 1층 갈까요? 했어요? 했어요? 네. 술 많이 드신 것 같다고. 예. 익명 김님.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고민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마다 민증 검사는 당연하고요. 제가 카페 매니저인데 손님들 중에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도 정말 많습니다. 제 나이 올해 서른인데 이젠 지겨울 정도네요.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세 보일 순 없을까요? 이거는 그냥 사연을 접하는 순간 그 외모가 동안인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등치도 살짝 좀 작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막 반말을 한다. 이거는 얼굴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 취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손님이 원래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도 반말 엄청 하거든요. 네. 사이다 하나 줘! 이렇게. 속으로 갖다 먹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편의점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든 사람들 자기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고 어리게 본다라는 게 본인의 컴플렉스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반말을 하거나 나이가 어려 보인다 그래서 쉽게 대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아, 또 무시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드시면 동안인 걸 엄청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쯤 고마워할 때쯤 되면 확 늙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트레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제 보기에는 위에는 취해서 보내셨고 이거는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 동안이다. 이제 지겹다 이런 동안 얘기도 지겹다 이제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빠 정장 입고 다니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진짜 무시받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무시받아요. 왜 무시해요? 네? 옷이 사이즈가 일단 안 맞으니까. 아, 제 잘못됐구나. 아, 아니, 이게... 이분이 몸은 클 수도 있잖아요. 네? 얼굴이 동안인 거. 아니, 어찌됐든 간에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사이즈가 무조건 안 맞기 때문에 아버지 거는, 예. 네. 후드가 막 예를 들어서 발이 작을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러면 주셨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본인 자랑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네. 혹시 진짜 이게 스트레스면 많이 신경을 안 쓰시면 넘어갑니다. 네. 네. 자, 금융 다이어트 하면 순식간에 늙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분들은 금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20대에서 30대가 없이 바로 40대로 뛰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 네. 금융 다이어트가 이거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살짝만, 스트레스 덜 받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동안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잘 안 늙는데, 늙지 않는데, 늙으면 확 늙어요. 예. 네. 그니까 앞으로 쭉 유지하시다가, 요거를 좀 많이 즐겨보시고, 나중에 후회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185152님. 2020년 새해 목표로 택시 금지.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마시기를 다짐했으나, 첫 주부터 몽땅 실패했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2020년은 평소처럼 지내고, 2021년부터 금주랑 택시 금지 실천할까 하는데, 어때요? 정했는데, 뭐 지금. 올 연말에 보내세요. 예. 네.
이게 근데 사연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첫 주에 그때 지난주에 청재 씨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첫 주에 다 무너지겠죠.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택시랑 이제 뭐 술 마시는 거 그러면 약간 종합해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또 분위기 자체가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한 근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350일 이상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합의를 보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신 거잖아요. 사세요. 뭐 어때.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다친 결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놓고 저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획이라는 게 저도 뭐 금연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로 해봤을 때 중간에 또 이게 실패하는 맛이 또 있죠. 다시 또 세우고 수정되고. 실패하면 뭐 어쨌든 실패할 때까지의 기간만큼은 잘 산 거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인생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도 하죠. 금주나 금연을 얘기할 때 야 차라리 그거 참아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모습. 그렇습니다. 요겁니다. 자, 1852님께 용국이의 일침! 2021년에 다시 보내주세요. 자,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들어옵니다. 금주는 뭐? 택시 금지는 뭐지, 근데? 돈을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비를. 대중교통비를 아끼겠다, 내가. 택시를 엄청 타시다 보네. 차라리 2021년에 택시 하세요, 택시. 그게 낫지. 요 산악금이 많이 올라와서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성재 씨가 얘기한 자율주행 들어오면, 머리 아파. 택시도 습관이래요. 타면 계속 탄대. 우버는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나? 미국 갔더니 택시가 별로 없더라. 다 우버요? 너는 SUV가 어울려. 그러니까 택시가 별로 없고 다 우버야 진짜. 우버 많지 해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긴 한데. 자, 갈게요. 네. 해성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936님 고민입니다. 곧 결혼 2주년 기념일입니다. 1주년엔 바빠서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식당을 예약했지만 아직 선물을 못 샀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남편분이시네요. 네. 2주년이면 2주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거에서 조금 밀려난 느낌. 네. 네, 1주년도 아니고 네, 뭐 10주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고 남편이다 보니까 또 챙겨야 되고 뭐가 좋을지 여쭤봐 주셨는데 난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그래, 저도 안 했고. 예, 이거를 이제 뭐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돈다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돈다발? 이니까 콩댄스 쳐주자.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뭐가 좋을까? 근데 뭐 추억을 빌어서 선물로 드리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각방을 주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각방? 예. 여러분 원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현실에서 쓰임이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부끼리는? 네, 그렇죠. 네. 네. 무료 외박권. 무료 외박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반행하는 거잖아. 네. 이런 거 말고 남편이 줬다 무료 외박권 이건 다 찢어버리거나 가다. 친구한테 이거 어디 찍어서 올리지도 못해 이런 그렇죠. 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연애할 때나 뭐 네. 키스권 뭐 그러니까. 데이트권 뭐 이런 거죠. 거의 다 남자가 만들어서 지가 갖고 있어. 100장씩 갖고 있어. 키스권을 100장씩 갖다 놓은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주년밖에 안 되셨으면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좀 있고 하니까 네. 혹시나 만약에 뭐 선물을 어떤 걸 해줄까라고 얘기할 부분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특별히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친구들한테도 살짝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재 씨가 얘기한 자기가 발행하는 자기 은행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좀 그 나이대에 맞는 그거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돈도 돈이긴 하지만 너무 비싼 거 말고 2주년이니까 또 안 챙기기도 그렇고 또 너무 챙기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1주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선물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여행권 뭐 얘기하시는 분 있고 남자들이 항상 친정 여행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만 발행하시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발행하거든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다 부도난단 말이에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태양권 도구입니다. 이인권, 진중권, 권자로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정도예요. 네. 이런 분들이 사야 이 정도로 무분함들이에요. 네. 유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싹 다 무분함이다 보니까 뭐 그냥 권자 다 나와요. 예. 남의 사연이 뭐가 아까 관심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무슨 권이다 건 태양권이 됐건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넘어가면 와 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작가 이름 그 영어식으로 해서 우희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연관이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전작권 뭐죠? 전작권? 참 누가 권자로 끝나는 말 지금 게임하제? 여기 또 어떤 분은 김용권 권이에요 권. 김용권이 아니라 권해, 권. 권해, 네. 권해. 역세권 얘기하죠. 역세권 집을 선물하는 건 좋죠. 너무 좋죠. 네. 자 이분께 네. 1침 드리겠습니다. 용국이 1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드릴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이제부터 평생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선물은 전 단계에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현금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10년 지나서 와이프가 얘기하죠. 요즘 물가 오른 거 몰라? 다시 협정 봐야 됩니다. 선물이 오르는 것보다는 좀 쌀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약간 안 챙길 수도 없고 또 너무 챙기긴 힘들고 그런 건데 두 분이 뭐 사이가 두 분만 아시니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편지 안 돼요? 자, 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있습니다. 자취생입니다. 항상 김치를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올해 김장김치 맛이 너무 없네요. 숙성을 시킬수록 더 맛없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버리기.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언제 오실지 몰라서 눈치채시면 실망하실 게 뻔합니다. 맛없는 김치 맛있게 먹는 법 없나요? 딱 듣고 느낌이 왔습니다. 1침 가시죠. 용국이의 1침. 어머니가 김치를 보내주신 건 어머니도 맛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먹으라고. 버린 거죠? 엄마 못 먹겠으니까 너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와서 이거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어? 아직도 있네? 이럴 수 있어요. 다 먹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효자, 이렇게 느낌 안 내셔도 돼요. 미운 놈 김치 하나 더 준다.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어머니 김치를 항상 보내주시는데 이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간도 많이 보고 많이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자기 음식에 대해서 맛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딱 봤는데 어? 잘못됐는데 그럼 이제 여보 어떡하죠? 싹 다 보내. 다 보내 그냥. 우리 사 먹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물을 받은 그 김치를 받은 이제 아들이 이거 갖고 고민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줄지 말지 다 줄지 말지. 다 먹으면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김치 전도 부쳐먹고 사람 이게 그냥 고기 넣고 볶으면 맛있어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고기가 또 들어가게 되지만 뭐 주변에 또 있잖아요 친구들 선물로 또 줘요. 네. 어머님은 김치가 싫다고 하셨어. 네. 진짜 싫은 거죠. 네. 이거 이제 아들한테 내리사랑으로 그냥 쫙쫙 네. 내리는 거죠. 예. 우리는 사 먹고 맛있게 먹어라. 이런 느낌이죠. 자 라면 스프 뿌려 먹자. 아 최악이겠다. 김치가 김치찌개를 해서 라면 스프 뿌리면 맛있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이제 김치로 예전에 찌개 끓이는 걸 한번 봤는데 김치가 진짜 맛이 없는 김치가 한번 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통에 넣고 포기채로 넣고 한 3시간 반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맛있는 김치로 변합니다. 진짜로요. 3시간 반 정도를 진짜 끓여줘야 돼요. 와 이거 김치가 다 물러서 없어지겠는데? 그 정도까지 끓이면 김치가 맛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바에 버리지. 집이 너무 뜨거워져. 3시간 반을 켜놓으면 집이 무슨 찜질방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자, 1침 했고요. 네. 9325님. 머리를 안 감고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일하러 오는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말할까요? 냄새까지 나서 모두에게 피해입니다. 머리를 안 감고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일하러 오는 부하 직원. 아, 김치 싸대기 얘기하십니까? 저기 냉장고 옆에 김치 나올까 봐. 알겠습니다. 이거 1침 가시죠. 네. 9325님께 용국이의 1침! 제 생각인데 이 직원은 일하러 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건가 봐요. 지나가는 길인가 봐, 그냥. 예. 들렀구나. 예. 왜냐면 이제 본인이 가서 열심히 여기서 돈 벌고, 내 직장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겠죠. 예. 근데 뭐, 사장님 아들이 아닌 이상, 예. 특별히 뭐 난 여기서 잘려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냥 그런 빌미를 만드는 거죠. 대충 가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쟤는 그만두겠구나.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쉬었다 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보니 사장 아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어, 머리를 더 안 감아도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아예 안 감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잖아. 근데 이런 친구들은 또 오래 안 있거든요. 이 상사분께서 너무 감싸고 들면 상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거리를 좀 두시고 아 쟤는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뭐 IT 회사라든가 네. 좀 이렇게 옷차림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너무 실력자? 해커 막 이런? 뭐 개발자. 어. 예. 오. 그래서 진짜 막 회사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국방부 막 해킹하고 미국에서 국방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개발자. 개발자. 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뭐 뭔가 하시는 분들 있겠죠. 저도 직업의 세계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집에 뭐 방송국도 편집하는 분들은 오래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편집실은 아시겠지만 혼자 일해요. 네. 그 방에 갇혀서 혼자 계속 그거 비디오 보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모두에게 피해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잘못됐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다. 무조건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억지로 오는 거야.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대학원생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갑자기? 네. 무슨 얘기하신 아니, 대학원생들 뭐 예를 들어서 네. 랩, 연구소 같은 데 있을 때는 집에 못 가고 며칠 동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본인은 하고 나왔는데 저 사람 안 하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 일을 더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싸? 아니,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싸줘.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어. 네. 왜냐면 일에 진짜 몰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몰입 안 했어. 이거 보낸 분은 대충 이제 네. 옷차림에 신경 쓰고 제가 봤을 때 일 열심히 안 한 분일 수도 있고 베디가 아무리 감싸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딱 보는 순간 아 제가 지금 진짜 분위기 망친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맞다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자 9325님께 했어요? 했나요? 네. 네. 일하러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홉 분을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일침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누구요? 맨 밑에 거 5003님 거? 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죠. 5003님,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인데 매일 아침 7시에 오븐에서 따뜻한 첫 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달콤한 아침을 먹는데요. 따뜻한 우유에 어떤 빵을 찍어 먹으면 후회 없이 든든한 아침이 될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연인데 용국이의 일침! 가장 비싼 빵! 끝! 네. 가장 비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비싼 게 다 유의 있고 되게 잘 맛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아무거나 오지? 네? 사연이? 우리 뭐가 잘못된 거야? 뭘 잘못한 거죠, 저희가? 이게 여러분 핸드폰 뒷번호 아니면 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뭐 진중권, 역세권 뭐 이런 계속 하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바꾸기에 정화시키기에 이미 일이 너무 커졌어, 지금. 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정영국 씨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바로 클로징 끝곡 듣겠습니다.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자, 바로 볼게요. 1월 11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오늘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덥다. 아까 안 덥다며. 갑자기 더워졌어. 53분? 뭐야? 셀카 찍으라고? 아! 아! 됐어, 찍었어. 아, 담배가 두 감이 남아있어서 너무 좋다. 유일한 낙이야. 그거 진짜 한번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중인데,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럼 시가도 펴봤어? 시간 안 펴봤어. 낙이 없어, 낙이! 일만 해! 없어! 아니, 뭐 술도 안 마시네. 술도 안 마셔. 주변에 친구들보다 결혼했어. 아는 여자애들도 없어. 골프도 안 쳐. 뭐 스포츠도 안 해. 그냥 앉아있어! 아, 앉아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뭐 한다고? 그 담배 피는 거 왜 앉아갖고 그냥. 아니, 할 게 없잖아, 할 게. 게임. 게임을 그냥 앉아. 내가 예전에, 그 MBC 다닐 때
한 2년 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스타크래프트가 엄청 유행했었거든. 친구랑 거기서 30몇 시간을 밤을 자고 나온 거야. 그 배틀에 들어가고 하는 딱 하면서 딱 나왔는데 눈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해야겠다. 알았어. 왜 얘기? 응? 아, 그래서 안 해야겠다. 응,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의미가 없더라고. 남는 게 없어. 내가 막 정말로 좋아하는 게임 아닌 이상. 안 하는 게. 특별히 무슨 먹는 거에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고. 뭐에 잘 어울리고, 뭐에. 나? 이래야지 뭐. 난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얘기해야 돼. 사기를 치다, 뭐를 하다, 계속 거짓말을 하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에 좋아. 뭐, 나보면서 얘기해. 그쪽 보고 얘기한 거야, 눈이. 나보면서 얘기했다. 눈이 그렇게 생겼어, 눈이. 그쪽 보고 얘기한 거야. 어, 정확하게 개체했는데. 갑니다. 다음 주에 봐. 다음 주 8시? 8시? 박경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오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맨홀도 옮겼던 사람이. 다 옛날이야, 다치기 전에 할게.